프로라인의 윈드스크린입니다.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아, 어우 좋아. 답답하지 않고 너무 좋네. 색깔도 이런 카모 좋아하시는 분들 그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만 주면 됩니다. 아, 너무 편하지. 아, 짜기미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찢어지게 이렇게 해놓고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와, 날씨 엄청 덥네요. 그렇죠? 날씨가 여전히 30도를 육박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아, 저 오늘 어디로 왔느냐? 양평숲 비룡 캠핑장에 왔어요. 제 최애 캠핑장이죠. 아, 오늘도 역시 4월 달에 저희가 묵었던 그 자리인데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숲으로 둘러싸이고 옆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막 이래서 사실 이 자리가 저의 사실 최애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되게 간단한 세팅을 할 겁니다. 제가 스노우라인 앰버서더지 않습니까? 스노우라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 하나 나와서 오늘은 그걸로 텐트를 짓고 오늘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스노우라인의 윈드스크린입니다. 아, 오늘 윈드스크린으로 사프를 치고 그러고 오늘 생활을 해볼게요. 윈드스크린은 어떻게 사프를 쳐?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일단 윈드스크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팩이 있습니다. 팩은 그냥 기본 팩인 것 같아요. 젓가락 팩이 12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삼각 스토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줄이랑 삼각 스토퍼. 요거는 안 사용하고 제 개인 줄이랑 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폴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실 윈드스크린 요거 땡기면은 윈드스크린이 변하는 그 윈드스크린인데 폴대가 들어있거든요. 폴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요거를 한번 제가 오늘 사용을 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스크린 요거 땡기면은 되는 거 있죠? 요거 그냥 땡기만 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야, 이거, 살살만 힘줘도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힘을 많이 줘야 되네요. 이거, 하기는 윈드스크린 역할을 하려면 좀 힘을 세게 줘야죠. 아, 근데 너무 덥네. 아, 이렇게. 하나, 둘, 세워주고, 땡기면 되겠죠, 또. 여기를 좀 한번 막아주고, 이렇게 땡기면 좀 쉬워요. 이쪽도. 자, 다 됐습니다. 자, 윈드스크린 지금 이제 뭐 뒤집어져 있긴 한데 지금 닫힌 거예요. 그냥 땡땡땡땡 네 번만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은 그냥 이렇게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옆 사이트 차단만 할 수 있게 이런 상태로 그냥 사용만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이렇게 낄 수가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폴대를 지지를 해서 이거를 타프같이 그늘막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아, 폴대 있네. 그 위에를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우레탄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윈드스크린으로 쓰면은 완전히 막혀있는 것보다는 좀 시야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면에 이렇게 있고요. 접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한쪽 더 있습니다. 햇볕이 이제 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열어 놓을게요.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답답하지 않고 너무 좋네. 와, 좋다. 아, 윈드스크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아, 이런 것도 좀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또 옆에다가 텐트를 하나 또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즘 메인으로 쓰고 있는 블랙디어의 IGT. 이렇게 두 개 놓고. 이 스노우라인에서 이런 라세 체어라고 굉장히 경량 이런 체어가 나왔어요. 이 카모플라즈 색깔로 색깔도 이런 카모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색상이고, 무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벼워서 백패킹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요. 고무줄 잘 냅둬야 됩니다. 탄성끈이 들어있어서 그냥 있는 대로만 이렇게. 이게 스킨인데, 스킨이 굉장히 좀 만져봤을 때 좀 짱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굉장히 짱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색상 좀 잘 뽑은 것 같은데? 이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만 주면 됩니다. 텐션이 그래 좀 있네. 이게 처음이라서 그렇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앉아보면 될 겁니다. 쭉 들어가야 돼. 쭉 들어가서 꽉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설프게 앉고 처음에 앉아가지고 뭐 하려다가 큰일 납니다. 이것도 편하네요. 제가 이렇게 낮은 이런 경량 체어는 안 써보고 제가 릴렉스 경량 체어 이렇게 목까지 받치는 것만 써봤는데 이것도 편하네요. 그리고 부피가 워낙 또 작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네. 이거는 컴포트 릴렉스 체어라고 해요. 라지 사이즈고요. 제가 안고 있는 이 라세 체어랑 비교를 하면 좀 커긴 커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워낙 작아서 그렇지 거의 야침 수준으로 누울 수 있는 그런 체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고 오늘 여기서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스노우라인이 요즘 열일하네. 막 여러 신제품들이 막 나오면서 이거는 요렇게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약간 각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됩니다. 이게 누워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자,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어요. 프레임은 일단 사각형의 이런 하단부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킨을 한번 껴볼게요. 위아래 그냥 꽂아주면 되는데 위아래 위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꽂아만 주면 됩니다. 위아래 아래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 여기도 그냥 꽂아만 주시면 완성! 밑에 보면 의자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서 앞부분을 높이면 뒤로 누울 수가 있겠죠? 요걸 이제 앉아보시면 제가 앉아봐보면 발 쪽에 이런 거 하나 두시고 이렇게 그냥 누워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편하지. 이대로 잘 수 있겠는데? 이거 좋다. 요 의자는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릴렉스만 하는 그런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진짜 잠이 바로 오겠는데? 한손 의자 조립 챌린지. 띠디디딩. 나 날씨 엄청나네. 어마무시하네요. 이거 텐션이 어마무시하네. 자, 텐션 이게 안 될 때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이 손바닥으로 여기 면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끼는 게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몰라요. 저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좀 앞으로 많이 좀 쏠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앞으로 이렇게 막 엄청 힘줘서 이게 앞으로 쏠리지 괜찮습니다, 나름.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리를 하거나 뭐 할 때 이럴 때 좋네. 오늘 이 스노우라인의 날인데 스노우라인에서 또 이런 알파인 텐트예요. 백패킹 텐트인데 요것도 하나 저 보내주셨거든요. 저 솔로 캠핑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작은 텐트가 좀 필요했었는데 너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글 월 알파인 텐트라고 하고요. 2m 10, 1m 30, 높이가 95, 무게가 2.24kg입니다. 본체는 40D 나일론 립스탑이고요. 내수압은 2000mm예요. 예. 홀대는 알루미늄이고 색상이 이제 탄색. 예, 그래서 요렇게 오늘 한번 가져와 봤고 오늘 여기서 한번 잡을게요. 와우, 책상. 이런 텐트는 쉽게 치겠죠, 제가? 처음 쳐보기는 하는데. 이제 백패킹 다녀야겠네. 백패킹 다니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폴 때부터 여기 넣어야겠죠? 이거는? 이런 텐트는 보통 폴 때부터 하더라고. 사실 치는 것도 안 보긴 했는데, 그냥 이런 텐트, 조그만 텐트야, 뭐, 금방 치죠. 스킨부터 펴주겠습니다. 2m 10이면, 많아봤자 애랑 둘이서 잘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다가. 꼽아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이것만 꽂아주면 되죠. 이제 이 가운데부터 끼면 쉽겠구나. 이게 가운데인가 봐요. 여기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꽂으면 되네. 이 사이로 관통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아, 우리 라민이 여기서 재워야겠네. 애들 차박할 때 여기서 혼자 재우면은 차박할 수 있겠는데? 자, 굉장히. 자, 너무 간단하게 폈죠? 제가 백패킹 영상을 가끔씩 보기는 해요. 여기 유튜버 분들 백패킹 가는 영상을 좀 간간히 보는데, 백패킹 텐트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는 이런 오버나이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랜턴을 올려놓거나 띄워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두 명이 자버리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랜턴 올려놓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열쇠 뭐 아니면은 뭐 간단한 것들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게 이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자, 지금 다 쳤습니다. 예, 다 쳤고 지금 피칭은 굉장히 편하게 잘 했죠. 폴대 두 개 이렇게 껴주고 가운데 고리부터 낀 다음에 뚝뚝뚝뚝 껴주고 리치볼 껴주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게 되고요. 위에 오거나이저 이런 식으로 껴주고 바닥은 여기 보면은 제가 보니까 라미님이랑 둘이 자도 될 것 같아요. 둘이서 자도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예, 130에 2m 10이니까 2m 10, 130이니까 예, 그냥 막 너무 이렇게 잠버릇이 심한 사람 아니고서는 저희 아들을 잠버릇 심한데 아들이랑도 충분히 잘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제가 바닥을 안 가져와서 허리가 아작나겠는데. 자, 간단하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아, 요즘에 진짜 차추박하고 뭐 야침에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아, 매트를 안 가져왔네. 근데 뭐 두꺼운 담요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두꺼운 담요 오늘 놓고 한번 자볼게요. 뭐 잘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자볼게요. 제가 이 앞에 있는 폴을 뺐어요. 하나 이 자체로도 사실은 텐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뺐는데 뭐 생활하기에 거의 문제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 옆을 조금 더 당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다섯 개 폴을 이렇게 하나 뒤쪽으로 다섯 개 이렇게 하니까 시야도 더 확보되고 공간 활용도 더 좋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야, 여기 또 수영장 이렇게 있어서 우리 사장님이 수영장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수영장으로 왔습니다. 야, 저 기가 막히네. 엄청 크다. 진짜, 우와, 진짜 엄청 커요. 우와, 깊기도 엄청 깊겠는데? 이야, 저쪽에 선베드도 있네. 이야, 어우, 데크를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주셨네. 이야, 여기 의자 테이블도 있네. 아,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아. 옛날에 저쪽에 뭐 탁구장 있고 방방이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이쪽을 지금 수영장으로 막 공사를 했어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 몇 미터예요? 여기가 18미터, 10미터라 그래요. 와, 진짜 뭐 한 4, 50명씩 들어와도 괜찮겠는데. 애들끼리 막 진짜 막 한 50명씩 들어와도 전혀 상관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와. 그리고 위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한여름에 땡볕 밑에 그냥 하는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조금 좋죠. 아이들 이제 땡볕 밑에서 안 놀아도 되니까. 야, 이렇게 너무 좋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있던 풀살장이 이렇게 있고요. 저 미끄럼틀도 하나 있어요. 저쪽에 이렇게 쭉 내려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방방이를 저쪽으로 두 개 저것도 지붕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얼음이다, 얼음. 와, 야, 진짜 차갑다 이거. 와, 진짜 차가워. 와, 저 지하수래, 지하수. 와, 엄청 차가워. 여기 시그니처. 한겨울에는 사실 되게 좋죠. 여기 찜질방이 있어요. 캠핑장에 찜질방이 있고 이쪽에는 펜션동. 이쪽이 이제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있고요. 산 위쪽에도 지금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공사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야옹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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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야옹야옹. 제가 위쪽에 있는 개수대랑 화장실입니다. 원래는 이쪽에 개수대가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건물을 하면서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개수대. 전자레인지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개수대 이렇게 퐁퐁이랑 다 있네요. 손 씻는 것도 있고
수압 체크. 어우, 수압 됐네. 뜨거운 물. 어우, 뜨거운 물 바로 나오네. 어우. 야, 뜨거운 물 바로 나오고요.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실이고요. 여기 칸막이가 켜져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샤워기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거울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옷을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반대편에도 하나 있고요. 화장실도 새 거니까 산속이라서 이제 벌레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모기장, 자석 모기장을 해놔가지고 좀 벌레들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소변기 하나랑 그리고 좌변기 두 개,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 나비가 또 이렇게 여기 자기네 집인 양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우리 저희 캠핑장 사장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짠짠 짜캐핑. 저 혼자 있다고 또 외롭다고 무서울까봐 이렇게 와줬어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고기 마음껏 드십시오. 네. 맥주 한잔 하시죠. 자, 짜기비! 카스! 클라우드 생. 아우, 시원하다. 아, 진짜 맛있다. 쭉쭉 먹고 지금 막걸리 저기 3병 담겨 있어요. 지금 배고기에다가. 약하긴 하지, 이제. 오우. 좋아요. 좋아요. 삼 올리고 생엽살 이렇게 자 짜기비. 맛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TV 보다 보니까 깻잎을 조금 더 향 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먹으면 이 깻잎 향이 더 난대. 제가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라미님이랑. 아, 근데 맛있어. 이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깻잎 향이 확 더 살기는 하더라고. 아, 뜨거. 자. 야, 나비. 아, 좋다. 자, 기름에 느지 김치 넣어야지. 오늘 신김치 가져왔습니다. 예. 와. 이래 먹는데 살이 안 찌고 배죠? 쪄야지, 살 쪄야지. 저는 다이어트는 이제 포기한 거로. 다이어트 실패!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아우 뭐 김치 향이 아주 기가 막히네. 향 지기죠? 이거 저번에도 지기죠? 이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찢어지게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싸 먹으면 좀 맛이 더 납니다. 향이 이제 깻잎 향이 좀 더 나요. 나온산에서 저기 팜유라인 전현무님이 했던 거거든요. 나미님이랑 둘이서 맨날 회 먹거나 고기 먹을 때 이렇게 깻잎에 이렇게 때리고 있어. 짱. 깻잎이야. 아. 야, 저 혼자 잠 못 자겠는데? 여기 막걸리가 하나 없어졌으면 진짜 무섭겠다. 아, 이따 혼자 무서워서 못 자겠는데? 고기만 좋아했구나. 고기는 뭐 다른 세상인데. 야,
원래 제 숯불에다 구워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숯불에는 뭐 할 자신이 없고. 어우 좋네. 어우 좋네. 자, 오늘의 막걸리는 서가원. 서가원 쌀 막걸리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와봤어요. 근데 처음 사는 거는 두 병 이상 안 삽니다. 혹시 몰라서 한 병만 일단 사왔어요. 그리고 오늘 지평, 양평에 왔으니까 또 지평 막걸리 먹어야 되잖아요. 탄산 오는데, 이따. 탄산 있네요. 조금 있네요. 많이는 없어요. 자, 자, 짜게삐! 약간 쿰쿰한 냄새.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맛있네, 이거. 약조롱. 애들 한 번도 안 먹여봤는데, 애들이 먹긴 좀 맵나? 라미님 좋아하겠다, 이거. 야, 이거 라미님 엄청 좋아하겠는데? 영상 보면서 부럽겠는데? 매콤하면서 좋아요. 쫄깃쫄깃. 이거 맛있네. 나중에 이거 해줘야겠다, 라미님. 제가 그리드레에다가 했는데, 그리드레에다 해도 이제 맛있었거든요? 숯불에다 하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불량 들어가고. 아유, 맛있네. 두 번째 막걸리, 우리. 양평에 왔으니 지평 막걸리 한잔하겠습니다. 역시 양평 지평 막걸리는 탄산이 좀 있어요. 네. 한잔하시죠. 자, 자, 짜끼리. 역대급으로 오랫동안 라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뭐 덥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서울에 제 집에 있었을 때는 더웠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굉장히 쾌적합니다. 뭐 만약에 습하거나 더워가지고 땀이 나거나 이러면 여기 쩐덕쩐덕 할 거거든요. 근데 저 소리 들리시나? 네, 이게 굉장히 뭐 땀 하나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쾌적하게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도 오늘 굉장히 편하게 잘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이 된 건 뭐냐면, 요즘에 그냥 차에서 자거나 이 야침을 놓고 자다 보니까 매트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담요 그 두 개를 깔고 그러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파쇄석이거든요. 파쇄석. 아, 여기서 그냥 허리가 아작나든 무릎이 아작나든 일단 그렇게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라방에서 막 장난치시는 분들이 뭐 귀신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무섭기는 해요. 술김에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막 저기 막 누구 서 있으면 좀 무섭겠다. 갑자기. 네, 이렇게 좀 세팅하고 이러고 자겠습니다. 불 다 켜고 잘 거예요. 무서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 The 아래는 파쇄석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배기고 그러진 않을 정도로 그냥 잘 잤습니다. 집에서 먹다가 남은 김밥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다가 계란물 해가지고 부쳐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콩국수랑 같이 해서 아침을 먹겠습니다. 아우 더워. 날씨 엄청 덥다. 요거 하니까 또 불 앞이니까 더 덥네.
네, 지금 벌써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쪽에 지금 햇빛 들고 있잖아요. 빨리 먹고 철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리 봐요. 여기 들어왔어 벌써 지금. 오, 좋은데. 오, 오징어 순대 같다, 오징어 순대. 맛있겠다, 아주. 맛있겠쥬? 오이랑 막 뭐 사왔거든요? 이제 넣어서 먹으려고. 근데 아 못할 것 같아. 그냥 먹겠으면 대충 그냥 여기 있으니까 또 김밥 있으니까 벌써 끓어요. 아, 이 콩면이 삶아질 때 나는 이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벌써 익은 것 같아요. 이제 10초만 있다가 국수 삶을 때 넣는 그 차가운 물도 깜짝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겠네. 깜짝 시원하지 아주 그냥 얘들. 어? 이 더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시원하지. 예예 예. 아주 땡글땡글한데 아주 그냥 어제 좋았어. 아 넘친다. 넘쳐 넘쳐 넘치면 어때. 우리 선배님들의 사랑이 저에게 넘치듯이. 포장 실패. 지난번에 말했듯이 저는 콩국수에다가 소금을 쳐먹습니다. 여러분도 소금 쳐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소금 쳐드세요. 설탕 쳐드시지 마세요. 맛있다. 스노우라인에서 이번에 커피 드립 세트가 나왔어요. 저도 커피를 워낙 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한테 또 딱 맞는 이런 제품을 보내주셨네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제 번호 작은 게 없는데 번호 이게 안 들어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끼고 있고요. 힘을 조금 줘서 지금 껴야 됩니다. 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우 좀 힘을 좀 주셔야 되네. 아래부터 끼고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밑에부터 끼고 그런 다음에 위에를 힘을 줘서 위에부터 끼고 이렇게 하면은 힘을 좀 주면은 이렇게 탁 소리 나면서 이렇게 됐어요. 예,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고요. 캠핑장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아, 이건 진짜 향이 다르네. 아, 고소해. 여러분들의 사랑처럼. 자, 이제 제대로 진짜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아, 커피 맛있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철수하면서 빼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자, 아래부터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줘서 제가 넣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잘 안 들어가요. 요 면을 이렇게 살짝 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휘어주면 그냥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부터 끼고, 위에 살짝 휘어주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힘으로 하고 있었네. 여기에 꽂고, 살짝 돌려주면 탁 들어갑니다. 야, 너무 편하고, 뺄 때도 살짝 구부러주면 그냥 빡 빠지고, 여기도 살짝 구부러지면 빡 빠지고, 살짝 구부러지면 빡 빠지고. 예. 이 힘으로 할 게 아니네. 우리 홍캠프님이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홍캠프가 알려줬다. 힘으로 하라고. 홍, 홍, 홍. 이 더운 날은 캠핑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울 때 머리 열다 드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이 연기 보이시죠? 와, 여기는 엄청 시원해. 여기 시원하다. 확실히 정신이 확실해. 여러분, 오늘 이 윈드스크린 가지고 텐트 치고 자기, 오늘 컨텐츠 어땠나요? 원터치로 나온 윈드스크린이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매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이 스노라인에서 새로 나온 윈드스크린 요걸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오늘 텐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오늘 생활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요 안에다가 그냥 야침 하나 놓고 생활을 해도 여름 같을 때 비 안 올 때 그럴 때는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윈드스크린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아일렛이 있거나 폴대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사용해 보셔서 한번 재미난 그런 캠핑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철수는 그냥 딱 빼가지고 그냥 바로 접어버리면 되니까 철수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럼 마지막 철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치웠고요. 야, 날씨가 진짜 너무 덥네. 너무 더워. 그래도 지금 저기 날씨 봐봐요. 엄청 좋긴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이 날씨가 너무 뜨거운 거 말고 좀 선선하게 아주 시원한 그런 공기가 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구만! 너무 좋은 이 비룡 캠핑장에서 좋은 그런 제품들과 함께 아주 재미나게 캠핑을 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좋은 시간도 가지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고 좋은 영상을 들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수영장 만들고 사장님이 제일 신난 것 같아요. 잘 갈게요. 잘 가. 잠바. 수영장 기가 막히다.